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0분간 과외 중학생 때린 명문대생.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과외하던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이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군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경찰서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경찰 단계의 수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받는다. 경찰이 검찰로 신병을 넘기면 구치소에 갇힌다.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 재학생인 A군은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중학생인 B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을 1시간 이상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B군 어머니가 아들의 피해 사실을 인터넷으로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B군 어머니가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A군 어머니가 사과했지만 사건 장본인인 A군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A군은 자기 어머니가 피해자 어머니와의 통화한 뒤 1시간쯤 지나 자기 학교 동아리 축제 이벤트 사진을 SNS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난 B군 어머니가 반성이라고는 0.01%도 없는 욕도 아까운 사람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CC 폐쇄회로 TV를 통해 A군이 13일 이외에도 B군을 폭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